모든 사람들의 인생 제1순위 목표, 행복. 근데 왜 우린 계속해서 행복을 꿈꾸는 걸까요? 아마도 우린 우리를 믿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힘을 실어주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다시 힘을 내봐야죠.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할 당신을 응원합니다. 미추얼 라디오, 미추얼의 행복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코너는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얼구. 구민 여러분의 정겨운 삶의 풍경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문자 게시판 통해서 많은 사연들 도착하고 있어요. 먼저 5318번님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경단녀 아줌마 취직했어요.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 사업이라고 구청에서 취업 교육을 지원해줘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 제도가 있더라고요. 소규모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받아 좋고 취업한 아줌마는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저 같은 경단녀 여러분들, 우리 아직 할 수 있어요.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얼마나 잘 됐어. 아니 우리 며느리도 애 둘 낳느냐고 경력 단절이 됐잖아요. 어머, 우리 며느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와, 경단녀들의 재취업의 기회가 많아져서 참 좋네요. 얼마나 좋을까. 축하합니다. 지금 사연을 듣고 많은 미추얼구 구민 여러분이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역시 좋은 소식은 함께 나눌 때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5318번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얼 라디오 행복 데이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볼륨 좀 올려보세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이분들은 청년 창업하셨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야심찬 청년 창업의 주인공들입니다. 재혼사 거리에 보시면 청년 창업 가게들이 있어요. 커피집부터 사진관, 화장품 가게 등 다양하니까 지나가다 들려주셔도 좋고 일부러 찾아와 주신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길은 다양하게 열려있다는 걸 미추얼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알게 됐어요. 우리 청년 창업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미추얼구의 청춘들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감각에 못 보던 가게들이 생겼네. 그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쪽이 다개치 청년 창업 가게들이었군요. 그러고 보면 저기 용일시장 쪽에 직접 가구 만드는 분들 계시거든요. 거기도 젊은 청년들이 가구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취업만이 꼭 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 지원 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르신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바로 여기 미추얼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0411님의 문자입니다. 저는 요즘 빈집 은행 일 때문에 눈코 뗄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청년들과 마을 빈집을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마을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공간입니다. 저희 빈집 은행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고 보면 요즘 미추얼구 곳곳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죠. 어떤 동네에는 교회와 학교 주차장을 개방해 주민과 함께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빈터를 이용해서 두레정원을 잘 가꾸었고 미추얼구의 꽃이 가득해졌더라고요. 확실히 전보다 생기 넘치는 미추얼구가 됐어요.
사실 저도 미추홀구 주민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요즘 동네에 애정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우리 사람들이 너무너무 맞아요. 맞아. 너무 깨끗해졌잖아. 네, 그럼 이쯤에서 오늘도 깜짝 전화 데이트 한번 해봐야죠. 오늘은 또 어떤 분과 전화 연결이 될지. 자, 그럼 지금 바로 전화 걸어볼게요. 아, 바쁘신지 전화를 받지 않으시네요. 그럼 아쉽지만 다른 분께 전화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추홀의 행복 데이트입니다. 네, 지금 문학산이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일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상 역사관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봉사자 최울순입니다.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문학상 해설사로 일하면서 보람을 느낀 순간 언제일까요? 그 미추홀이 왜 미추홀이 됐는지 친구들이 그 미추홀의 뜻을 알고 아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해설사로서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주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자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그리나라고 해서 도하 이산동 아줌마들이 만든 마을 공동체인데요. 주민들이 마음 모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방과 후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구청에서 지원해준 덕분에 전보다 마을이 훨씬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것 같아요. 이 방송 들으시는 도하동 주민 여러분, 예그리나로 오셔서 저희랑 함께해요. 예그리나, 이름도 참 예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동네 분위기도 이름처럼 정겹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인천 내에서도 미추홀구가 온마을 사업 최고 우수 사례로 꼽혔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또 호미마을에서도 요즘 마을 가꾸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행복은 역시 멀리 있는 게 아니었나 봐요. 오늘도 미추홀 구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 곳곳에 깨알 같은 행복들이 숨어 있었어요. 행복 바이러스는 전염성도 강하다고 하죠. 미추홀구 골목 곳곳에 우리 청취자 가족 여러분의 그 모든 행복 바이러스가 전해지길 바라면서 어디야? 엄마 월급 들어왔어. 맛있는 거. 인천 미추홀 라디오 방송 미추홀의 행복 데이트.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 행복하기로 해요.